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두번 쫄깃 시금치 바질 베이글이랑 두번 쫄깃 어니언 베이글입니다. 이름을 왜 두번 쫄깃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네요. 약간 기름이 많아 보입니다. 저 어니언 베이글 먼저 먹을게요. 얘는 3,100원이고요. 시금치 바질 베이글은 3,300원으로 200원 좀더 비쌉니다. 뭔가 쫀득쫀득한 것 같긴 하네요. 양파, 고추, 베이컨 칩이 들어간 한국식 베이글이라고 하더라고요. 짭조름하긴 한데,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네요. 야채 크래커 먹는 느낌입니다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바질 베이글 먹어볼게요. 냄새가 바질 냄새가 둘다 짭조름하고요. 얘는 손맛이 좀 달콤하고 달고 얘는 뭔가 바질 특유의 향이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베이글 모양으로 만든 쫀득쫀득한 빵인가. 진짜 이건 호불호가 더 갈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시금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안 좋지 않을까, 괜찮을까 싶게 되는데 또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데워볼게요. 네, 데워왔습니다. 따뜻하니까 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냄새는 정말 바질 냄새예요. 뭐 그런 건 있어요. 밥 대신 먹기에 던킨도넛 먹을 바에 이거 먹는 게 낫겠다 싶은 건 있고. 근데 또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강에 좋은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좀더 짭조름한 베이글이 먹고 싶다? 특별한 베이글이 먹고 싶다 이럴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저는 재구매는 웬만하면 안할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